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서서 하는 자세 타다아사나를 수련해 보실 텐데요. 우리 요가 자세에서나 생활 속에서 서 계실 때 바르게 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다아사나 하시기 전에 먼저 발바닥의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바닥 아래는 엄지발가락 뿌리, 새끼발가락의 뿌리, 그리고 발 뒤꿈치의 두 개의 점. 그래서 총 8개의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 점들로 바닥을 끈적하게 골반 너비로 발을 내려놓으시고 바닥을 눌러보실게요. 우리 손가락에 마디가 있듯이 발가락에도 마디가 있죠. 그 발가락 마디로도 바닥을 끈적하게 눌러봅니다. 다시 여기서 발가락 한번 들어보실게요. 발가락 들었다가 다시 끈적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체중 살짝 앞쪽 발가락에 실으셨다가 발 뒤꿈치가 묵직해진다는 느낌으로 살짝 뒤로 몸무게 실어주실게요. 자, 이제 발바닥 뿌리 느껴지셨다면 무릎과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서로 조이는 힘을 줘보실까요? 자, 엉덩이 꼬리뼈는 뒤로 들리지 않도록 꼬리뼈를 수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말아 내리고 엉덩이 살끼리 서로 꽉 조여봅니다. 이제 하체 기반이 뭔가 단단해진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배꼽과 가슴을 끌어올릴 텐데요. 어떻게? 자, 쉽습니다. 우리 바지가 작을 때 버클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하는 동작 있죠. 버클을 잡고 하는 동작. 그 동작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동작으로 배꼽과 가슴을 하체 기반에서부터 뽑아 올립니다. 정수리 높아진 느낌 나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목구멍에는 조금 힘을 풀고 마시는 숨에 어깨를 으쓱해서 뒤로 아래로 손끝을 바닥으로 아주 강하게 찔러 내립니다. 가슴과 배꼽은 끌어올리는 힘, 손끝은 바닥으로 찔러 내리는 서로 상반되는 힘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시선, 눈높이 정면 멀리 응시하겠습니다. 8호흡 진행합니다. 발뿌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힘, 그리고 정수리 높아지는 힘 유지하시고 호흡 이어갑니다. 자, 8호흡 유지하셨다면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오셔서 살짝 걸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타다아사나를 기반으로 한 자세들을 들어가실 텐데요.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 왼팔은 뻗고 오른팔 접어서 뒤로 보내서 왼팔을 잡아봅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활짝 열고 가슴 펼치고 발바닥 뿌리 내리고 허벅지 힘주고 엉덩이 조이고 배꼽 가슴 끌어올리고 정수리 높아진 상태에서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천천히 자세 풀어내시고 이번엔 오른손을 뻗어내고 왼 팔꿈치를 굽혀 뒤로 들어가서 오른 팔꿈치 잡아봅니다. 다시 한번 어깨 가슴 펼치고 꼬리뼈 뒤로 가지 않도록 아래로 수직으로 끌어내리고 정수리가 높아지게 발바닥 뿌리 잘 내려줍니다. 다섯 번 호흡 들어가실게요. 좋습니다. 천천히 자세 풀어내시고 다시 한번 살짝 걸어주시겠습니다. 타다아사나는 모든 서서 하는 자세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요. 자, 이번에는 타다아사나 기반을 느끼셨으니 전사 1번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오른발은 45도로 뒤로 빼주실게요. 발바닥 매트를 끈적하게 발바닥 전체로 잘 누르시고 발끼리 서로 조여내는 힘을 줘보실까요? 마치 내 다리가 가위에 날이 됐다 생각하시면서 가위가 가위질하는 느낌으로 양발끼리 서로 조여봅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던 골반이 다리끼리 조이면서 정면을 향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다리가 강해집니다. 무릎 뒤를 쫙 펴보고 발 뒤꿈치를 꾹 눌러봅니다. 천천히 골반 정면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앞에 있는 무릎을 아주 조금만 굽혀냅니다. 앞에 있는 발바닥 꾹 눌러 지면의 에너지를 무릎으로 끌어올리고 그 힘을 허벅지를 타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안전한 기반이 잡히셨다면 이제 여기서 양팔 머리 위로 쭉 뻗어 보겠습니다. 시선 멀리 바라보시고 다섯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오시고 앞에 있는 무릎 살짝 접어 뒷다리 앞으로 앞에 있던 다리 다시 뒤로 보냅니다. 자, 이번에도 발바닥끼리 서로 조이는 힘을 주어서 옆으로 돌아간 골반을 정면으로 딱 만들어 주실게요. 뒤에 있는 무릎 쫙 펴내는 힘을 주시면서 발 뒤꿈치를 꾹 눌러 볼게요. 앞에 있는 발바닥을 꾹 누르면서 앞에 있는 무릎을 아주 조금만 굽혀봅니다. 그리고 지면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오른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하체 기반 잘 잡히셨으면 이제 양손 머리 위로 다시 한번 쭉 끌어올리고 시선 멀리 바라보시고 다섯 번 호흡하겠습니다.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오시고 앞에 있는 무릎 살짝 굽혀서 뒷다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삼각 자세를 수련해 보실 텐데요. 다리를 내 다리 길이만큼 벌려 보실게요. 그리고 발의 바깥날, 새끼발가락 바깥날이 매트와 11자가 되도록 엄지발가락을 살짝 5도 각도로 안짱다리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도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지 않도록 꼬리뼈를 말아내려줍니다. 꼬리뼈 말아내리는 힘이 허벅지로 전달되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천천히 오른발을 열어내겠습니다. 발가락 쫙 펼쳐서 최대한 바닥에 밀착해주시고 여기서 마시는 숨에 정수리 높아지게 끌어올립니다. 양손 옆으로 펼쳐볼게요. 어깨는 이완하신 상태로 양쪽으로 펼쳐내는 에너지를 씁니다. 마치 광선을 쏘듯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그대로 측면으로 쭉쭉쭉 이동하시다가 무릎 위에 손을 내리고 나머지 왼손은 하늘로 쭉 끌어올리는 힘을 쓰겠습니다. 아래로 기대는 힘보다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게 쓰여지도록 자세해 주세요. 정면을 보셔도 좋고 가능하신 분은 시선을 위에 있는 손 바라보면서 다섯 호흡 이어가실게요.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오시겠습니다. 발을 닫고 이제 반대 방향 진행해 보실 텐데요. 한번 해보셨을 때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자세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련,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쪽 발을 90도 열어내시고 마시는 숨에 정수리 길어지게 먼저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이제 양팔 옆으로 벌려내시고 어깨는 부드럽게 양쪽으로 에너지를 펼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왼손으로 무릎 터치, 오른손 하늘로 쭉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써볼게요. 지금 나의 하체는 타다아사나 기반으로 단단합니다. 시선 가능하시면 위에 있는 손 보시고 다섯 호흡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오시겠습니다. 발을 닫고 지그재그로 다리 모아주실게요. 자, 오늘은 서서 하는 자세들을 진행해보고 타다아사나 배워보았습니다.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